대리 중등 예비반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를 좀 하고 싶은데, 일단, 얘는 보니까, 쓰기 시험 친거 보니까 잘 했고요. 근데 BD병이 아직도 덜 나왔네요. 대리야, BD병 얼른 낫자. 그저 간단하게 좀 매기고요. 지금 여기에 요거 점 찍은 거야, 안 찍은 거야? 위에 it하고 s 사이에 안 찍은 거 맞지? 네. 드리세트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자. 78점, 이거 100점 목표로 해야 되는데. 그에게는 뭐예요? 지금 he 해서 틀렸는데? He dog likes me가 아니고? 뭐라고요? His dog likes me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녀에게는 나를 좋아한다는 she dog likes me가 아니고? Her dog likes me죠. 그녀의니까요. 소유격. 그다음에 나는 그를 좋아한다는 I like his가 아니고 I like him이죠. 그의 것을 좋아한다 돼버리네요. 그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좋아한다는 We like이지. 우리들의가 아니고 우리는 이란 주격을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것의 커피는 맛있다는 Its coffee is delicious가 아니고 It coffee. 자, 전번에도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예, 정답은 It coffee입니다.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했던 게 뭐냐? 학생들이 점 찍고 안 찍고를 너무 대충 생각하는데 얘는 뭐라고 그랬더라? It is의 줄임말이야. 지금 여기에다가 얘를 넣으면 It is coffee is delicious 이렇게 그것은 커피이다 라고 했다가 맛있다 그것은 커피이다 맛있다 라는 이상한 문장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그것의라 했었어요. 이것은 It is coffee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건 커피입니다. It is milk 그것은 우유입니다. 이다 있다란 뜻을 가진 비동사랑 줄임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The book's title은 제목이란 뜻인데 The book's title 이건 무슨 뜻일까요? 타이틀은 제목. 그 책의 제목이란 뜻이죠. 원래 점 찍고 S는 뭐뭐의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도 점 찍고 S니까 이게 그것의가 아닐까? 라고 하면 아니라고 했었어요.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들에게는 너를 좋아한다는 오늘 해야 될게세 가지 또는 네 가지지, 혜민이. 그치? 89 해서 성취도, 90 통문장, 91 단어. 그치? 그래서, 뭐라고요?
그렇죠. Our dog likes usual. Our는 우리들의 것, 개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아, 우리들의 개들이 아니고 개구나.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여기에 like가 아니고 왜 likes가 사용돼야 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누가 우리들의 개가 다 좋아한다. 누가 다 우리들의 개가 좋아한다네, 그치? 네. 오케이. 선생님,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난 하다시인 줄 알았는데? 난 하다시인 줄 알았는데? 하다시죠? 그럼 하다시면 뭐인 경우? do, does, did인 경우로 나오는데 이 셋 중에 뭐예요? does죠. 그럼 does인 경우는 이거를 앞만 길어봤자 했을 때 뭐나 뭐나 뭐일 때 does가 들어가죠? he, she, is죠. am, is가 어디 나옵니까, 거기에. 그쵸? 그럼 우리들의 개는 여기에 our dog인데, our dog은 안만 길어봤자 뭐죠? 그쵸. 우리들의 개 대신에 그것은 너를 좋아한다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our dog이 is니까 it likes you 하고 똑같은 규칙.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근데 만약에 우리들의 개가 아니고 우리들의 개들은 너를 좋아한다 했으면 여기서 일단 our dog이 아니고 뭐가 됐을 거고 our dogs가 될 거고 our dogs는 안만 길어봤자 they죠. 그러면 our dogs like야 likes야 like you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they like you 하고 똑같은 규칙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he, she, it이 아니고 they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우리를 좋아한다? They like us죠. 그들의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주격을 사용해야지 소유격 누구누구의가 오면 안 되겠습니다. 저것은 너의 것이야. 그렇죠. 너의가 아니고 너의 것이 와야죠. Your 보고는 이제 중학생이니까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이거는 소유격이고요.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랬더라? 소유격, 대명사. 어떤 것이란 말, 명사하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것이라고 했었어. 것이네, 것. 그 다음에 이것은 그녀의 것이다. This is hers. This is hers. 그렇죠. 소유격 대명사 써야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있어. 여기에 점 찍힌 거. 이건 뭘까? 네, 줄임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것은 그들의 것이다 는 맞췄네. 오케이,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근데 이거 이것만 계속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중국예비만의 3번. 자, 그러면 4번 이거 프린트 가져갔죠? 네. 그쵸? 그러면 3번은 4번을 해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 틀린 거 선생님 표시했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한번 고쳐와 봅니다. 답 보지 말고 알죠? 네. 보겠습니다.